자, 오늘 말씀 10절 본문 봅니다. 10절 다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흰나귀를 찬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는 흰나귀 탄 사람, 두 번째는 양탄자에 앉은 사람, 세 번째는 길에 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 그랬죠? 자, 여기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 누구 같아요? 새벽에 잠들 겠어요? 예. 흰 나귀 탄 사람이 제일 잘난 것 같지 않아요? 예, 뭐든지 쓸 때 그렇잖아요. 제일 눈에 띄는 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흰 나귀 탄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운송수단이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인데 나귀가 그 중에서도 흰 나귀는 굉장히 희귀한 나귀예요. 잘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나귀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건데 그 중에서 흰 거라니까. 그래서 굉장히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 나귀를 탄 사람, 그런 굉장히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탄자에 앉은 사람 그랬죠. 양탄자. 이것도 굉장히 부자라는 뜻이겠죠. 평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양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에는 옛날에 임금님들이 쓰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임금님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귀한 것들이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탄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그런 하나의 사치품에 해당하는 건데 굉장히 좀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에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 빼놓고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전파할지어다. 전파하라. 라고 한 얘기는 뭔가 이렇게 증거하고 좀 이렇게 찬양하고 자랑하라 하는 얘기죠. 자랑하라. 자랑하라.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어. 그럴 때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감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해가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해를 보면 야 정말 저 위대한 해다. 해가 떠오르네. 보통 이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달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게 달이다. 요즘에 어젠가 그제 봤는데 새벽기도 우리 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보니까 아파트에 달이 걸렸더라고. 보셨어요? 지금 달 굉장히 밝죠? 엄청 해 같아. 그래서 저게 낮에 뜨는 해인지 밤에 뜨는 달인지. 보통 달이 하얗잖아요? 달 못 봤습니까, 어제? 봤어요? 불구슬이 하던데요?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하다 요새 바빠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네? 예, 산 같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황룡산 가서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5분이면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뭐 북한산만 가더라도 몇 시간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야, 산이 대단하네 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호를 할 게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네요. 그리고 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피조물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래서 감상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새 소리가 들리면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꽃들이 나를 보고 웃는구나.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개들이 와가지고 꼬리 치는 것만 반가워할 게 아니라 수준 좀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압제를 20년 동안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뭐 돈도 뺏기고 와서 그냥 뭐 폭행도 당하고 뭐 여자가 있으면 다 잡아갈 거고 또 남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군대 뭐 가서 막 죽이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0년의 그 심한 학대를 벗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전파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정말 20년 동안에 눈물로 고통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로운 세상
우리가 마음껏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어요? 입 열어서 찬양해야 되겠어요? 입 열어서 전파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거 안 하면 뭐예요? 엄청나게 하나님 섭섭한 일입니다. 예.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이름은 딱히 맞습니다. 근데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귀염받는 자녀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한 일,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압제를 당했을 때, 심한 고통을 받았을 때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런 일에 관해서 우리가 크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전파하느냐? 흰 나귀를 탄 자들, 굉장히 좀 신분이 있는 분들, 혹은 양탄자에 앉은 분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돈도 많고 가진 분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는 일반 서민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열렬한가 분위기. 자, 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여기 보면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장소입니다. 자, 이 장소는 어떨까요? 활 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전쟁터죠. 자, 전쟁터에서 그 듣는 소리, 거기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 그죠? 그 우리 1월 1일인가? 하여튼 호수공원에서 추석 때도 그렇고 명절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불꽃놀이를 하는가 봐요. 불꽃놀이 하는 거 봤어요. 호수공원. 여기 운정 말고 우리 일산 호수공원. 거기서 포를 쏩니다. 그럼 뻥뻥 막 터뜨리고 불꽃놀이 하는데 그거 좋아하시는, 그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호수공원에서 불꽃놀이 하고 보신 분. 없어요. 그래서 고향 시간에 헛돈 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축복을 터뜨렸는데 보신 분이 없다니.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호수공원에 불꽃놀이 하는데 이거 불꽃놀이 터지는 거 못 보신 분,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몇 분 되네? 조금 많네, 아까보다는. 그 뭐 말상대가 안 되네요. 저는 몇 번 봤는데. 그거 좋아요? 한나 손 들었어? 봤어? 그거 좋아, 싫어? 뭐? 좋았어? 너 나하고 반대다, 이제부터. 아, 항상 살살 웃고 다니는 애가 어떻게 그, 나는 막 천둥 벼락 치는 줄 알고요. 너무나 싫더라고. 그거 진짜 소리 큽니다. 그거 가서 들으면은 꽝꽝 그러는데요. 간 떨어지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 있다가 그 소리만 들리면 질겁하고 도망가 버려요. 너무나 듣기 싫어요. 꽝꽝 터지는데 그게 막 밑에까지 진동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좋다고 막 그러거든요. 겁납니다. 예, 겁나는데. 그래서 막 오면 막 그랜드 백화점들은 막 오잖아요. 근데도 거기까지도 팡팡 터지는데요. 그 아파트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으로 사는지. 꼭 전쟁터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이상 안 가요. 거기 허구한 날 그냥 분수대 해가지고 빵빵 하는데 그 소리 시끄러워. 분수대 소리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즐거운 것 같은데 시끄러워 그거예요. 맨날 보는 사람한테 신기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워. 근데 이거 활 쏘는 그 거기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는 전쟁터에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멀어졌다. 전쟁터에 가면 뭡니까? 사람 죽는 일밖에 볼 게 없어. 총소리, 대포소리 터지는데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생길 게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 그랬거든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할 때는 항상 그냥 살벌한 데서 살았다니까요. 가서 보이면은 죽이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막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지금 싸우잖아요. 예? 드보라가 가서 우리 치자 해가지고 치는데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격렬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거기서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전쟁 끝나야 되죠. 전쟁 끝나면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 게 공의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자유하고 평화로워야 되죠. 그 공의로운 일들을 어디서?
물 깃는 곳에서도 그랬죠. 물 깃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 우물가. 자,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대. 여기 모인 사람 뭐예요? 물 기르러 온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동네 안악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물 기르러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터 활 쏘는 것하고 반대가 되는 곳이죠. 예, 전쟁터에는 화살이 날아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운데지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예? 물 기르러 가서 우리가 가서 물도 뜨고 먹을 물도 뜨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한 그것이 이루어졌다. 누가 나갔습니까? 여자들이 나갔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만한 세상이 됐으니까 승리한 결과로 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왕 야비 볼 일이 없는 거야. 시스라 철병과 구백대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야. 우물가에서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 저 가정주부들은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찬양하려면 일단 간에 우물가를 가서 찬양을 하세요. 그래서 참 찬양을 잘하네. 그러면은 찬양대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물가에 가서 찬양을 해야 돼. 그 찬양대 연습은 연습 요새 잘 하시는가 몰라. 찬양대. 근데 찬양 연습 많이 하고 와야 되거든요. 어디서 하냐면 우물가에서 하고 와야 돼. 우물가에서. 거기 가서 좀 목소리도 내고 착 해가지고 기쁨의 찬양을 하고 모여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물가가 어디요? 주방이지. 주방. 싱크대 앞에서 사는 거야. 그러고 찬양을 너무 안 해. 찬양을. 운전하고 가다 찬양하고 뭐 사고 나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어디 길 가다가도 찬양하고 그것도 좀 조그맣게 하세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있어요. 여기 일산에. 그런 분 있어.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늘 그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멀리서 걸음걸이만 보면 다 알아. 저 사람 누군지 다 알아. 말은 안 하지만은 지나다니는 사람 딱 정해졌어요. 만나는 사람들. 근데 가면서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와, 좀 이렇게 좀 찬양대보다 더 크게 하고 가 길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아시는 건 몰라. 늘 다니신 분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막 음정박자 무시하고 막 소리 지르고 가는데 막 너무 막 아 저거 좀 너무하다 싶은데 완전 무시합니다. 그냥 냅다 소리 지르고 갑니다. 찬양하고 갑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물 깃는 곳에서도 가장 평화로운 곳에서도 예? 그래서 카페 가서 우아하게 하는데 가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카페에서 찬양을 하세요. 예, 찬양하시고 커피 향이 좋잖아요. 커피 향이 좋은데 커피 한잔 하고 나서 차 한 잔 한 가락 뽑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 거 가지고 뭐 당신 남편이 어떻고 뭐 옆집 아줌마가 어떻고 그걸 할 것도 없으니까 연예인 어떻고 연예인이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 가지고 바깥 그럼 뭘 하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찬양을 해야지. 우물가에서. 아멘? 아멘? 카페 가서 앉아서 이거 가지고 수다 떨고 남 욕이나 하지 말고 가서 찬양하세요. 아셨습니까? 예? 그 좋은 자리에서 할 게 뭐냐고요. 찬양이지.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했죠. 자, 성문에 모여서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찬양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자, 성문은 뭐냐면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을 성문이라 하는데 성문에는 반드시 있는 게 뭔가 하면 광장이 있어요. 광장. 그렇죠? 그럼 우리 그 남대문 그러면 남대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남대문이라고 통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남대문을 탁 열고 가면 그 앞에 쫙 시청 광장이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센터예요. 센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정치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살고 문화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 성문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고양시에서는? 우리 교회 번지수가 몇 번이죠? 1, 2, 3입니까? 탈현동 1, 2, 3 앞에가 성문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안 알아죠. 적어도 어디라고요? 이거 뭐 라페스타나 뭐 외돔인가 뭐 하는데 붙여놓은 데를 우리는 다 좋아해.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예요? 뭐 탄현동에서는 뭐 제니스 지하실 토굴 뭐 이런 데를 성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인다는 뜻이에요. 사람 모이는 뜻이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요한 게 정치적인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광화문 우리가 할 때 뭐 촛불 집회하고 그러면은 어디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에 모여서 하잖아요. 거기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정치 1번지 아니에요. 청와대 소리 들으라 그러지 우리가. 뭐 해라 그러면.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안 하면 좋은데 우리 수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아서 그냥 잘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는 대통령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요,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요,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거 옛날 방식인데, 이거보다 발전된 방식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성문이라는 데 뭐냐면, 정치 1번지, 그 다음에 경제 1번지, 사람들이 상거래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따로 마트 해가지고 마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문이라는 얘기는 그 상업이 열리는 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광화문의 그 사거리, 이런 데가 옛날에 그 종로 장 썼던 장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권이잖아요. 중심에. 그렇죠? 그 성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 그 다음에 사교 1번지, 문화 1번지.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주로 극장을 가서 앉아있거나 문화라 그러면 아니면은 뭐냐면 TV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뭐 하는 거 보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성문 앞에, 성문의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통성명하고 시장 스무 그렇잖아, 옛날에. 시골 장수죠. 예, 우리 일산도 지금 장수잖아요. 오일장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갈 때 그 구일산 그쪽을 지나가려고 하면 38을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38. 예? 3일날, 8일날 그 일산역 앞으로 가는 사람은 일산 시민이 아니에요. 장 보러 가는 사람은 가지만은 그 차 막혀가지고 대마비요. 그리고 갔다가는 잘못하면 30분 그냥 날립니다. 거기에 붙들리면은 막혀가지고. 38은 빠지고 가야 돼. 장 보러 가려면 38로 가셔야 되고. 내가 장 볼 목적이 없으면 일산역 앞에 이쪽에 구일산 쪽으로 후곡말 말고 이쪽으로는 38 이런 날은 장 보는 날이 아니면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그날 피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의 앞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물가도 회복이 됐고 여기 성문 광장도 회복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삶의 정상적인 것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등한, 우수한 성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그게 제일 우수한 성도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찬송은 없어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냉탕이에요. 이 명목적인 신자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찬송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볼 때 삶의 질에서 제일 높은 게 뭔가 하면 그 노래 소리를 들어보면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의 노래는 뭡니까? 뭐 외로운 이산장애. 요새 그런 노래 하면은 유행할까 안 할까요? 외로운 이산장애. 그건 몰라요? 산장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가 있는 거야. 그런 노래 부르면 지금 유행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이돌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외로운 이산장에 아이돌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면 인기 있겠어요? 당장에 퇴출이야 TV에서. 예? 그럼 뭐 두만강 푸른 뭐 강에 뭐 이런 거 하면은 인기 있겠어요? 두만강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두만강이에요? 옛날에는 두만강 우리 강이지만 지금은 김정은이가 있는 데가 두만강인데 거길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 노래 속에는 그 시대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 소리 중에서도 제일 좋은 노래가 뭐냐면 한맺힌 노래가 있는 것보다는 즐거운 노래가 있는 것이 더 우등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기쁜 노래, 그 노래 중에서도 뭐 흥이 있는 노래.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싸이가,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이지 벌써, 싸이가 뭐 했어요? 강남 스타일인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뭐 유튜브로 돌아다녔던가 봐요. 그랬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강남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와서 뭐가 엄청 있는 줄 알고 와봤더니 강남에 아무것도 없어. 무슨 거기 강남 스타일이 있어? 강남 스타일 해봤어요? 가서 가보니까 뭐 있던가요? 강남에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황당하죠. 그 강남에 뭐 그렇게 외국에 비하면은 아무 빌딩 몇 개 있는데 그 빌딩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근데 뭐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흥겨워가지고 강남 스타일 가지고 막 하는데 지금 하지 말아요.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 가면 뭐 막 춤추고 하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춤을 춘다며 강남 스타일로. 강남 가면 뻥이라 없다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굉장히 흥겹고 뭔가 따라할 수 있으니까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트를 치죠. 가서 뭐 외로운 이산장에 이거 강남스타 저거 싸이가 불렀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저거 뭐냐고 아무도 안 따라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적인 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 와가지고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 저거 뭘 하나 이 점잖은데 내가 이러고는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버티고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민폐가 돼가지고 못해서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한 게 뭐 있다고 저렇게 하냐 이러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적인 무신론자를 말하는 거예요. 명목상에는 교회로 와서 앉아 있다니까. 근데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야. 예? 군인 보고 군가를 시켜보면 안 되니까. 예?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할 일도 많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군인입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뭐 이상한 뭐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으면 그거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아요. 명목상의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압제해서 벗어났더니 하나님이 뭐 그런 일을 하셨는가? 나하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딱딱하고 답답한 일인가. 그거 해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할 것이라. 호산나 그랬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호산나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막 듣기 싫은 사람들이 뭐죠? 저게 뭔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호산나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찬양을 안 하게 되면 뭐가 한다고요? 돌들도 입을 열어서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이 없는 사람은 다 돌이라. 가서 조심해서 한번 보세요. 정말 내 속에 찬양이 있고 내 입에 찬송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내 속에 노래가 없고 내 입에 찬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돌덩이요. 돌, 석, 돌, 돌신자, 돌신자들. 이 사람 싸늘한 거죠. 싸늘한 거야. 돌멩이야, 돌멩이. 이거는 부딪히면 깨지긴 하지. 이거는 아무 쓸데기도 없는 그런 돌멩이요. 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 하나님 믿는데 돌멩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지만은 나는 거기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에 관해서 그걸 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진짜 성도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년의 압제에서 벗어난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물가가 회복이 됐고 이 모든 삶의 중심지가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 옆에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1년 365일 계속된다면 그 해는 복이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 보면 깰지어다가 나오는데 깰지어다 몇 번? 빨리 세세요. 예,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될 텐데 아, 알아서 하시오. 이런 사람은 아까 말했죠. 찬양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깰지어다 한 얘기는 찬양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찬양하라. 하나님 옆에 그 이름을 높이라.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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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깨라 네 번. 예, 네 번. 그러니까 이거 박자로 치면 뭐죠? 박자로 치면 네 박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대한민국 할 때 그 박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 받은 바에 대해서 깰지어다라고 할 때 찬양이 하나 둘 셋 넷 할 때 터트리라고 해요. 깨라. 찬양 소리가 왜 그래? 다시 해. 그러니까는 깨라, 깨라, 깨라. 그리고 또 깨라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노래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깬다는 말은 그 졸려가지고 잠을 깬다 그런 게 아니라 노래하는 노래를 깨우라 그 말이에요. 노래. 왜 노래 안 해? 왜 노래가 그렇게 힘이 없어? 군인들 그렇게 합니다. 예. 군인들한테다 그거 세우는 방법은 딱 있어요. 군인들 저기 뭐야 차렷 그러면은 군인들이 정신 번쩍 나죠. 예? 모든 행동에 있어서 준비 상태가 차렷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 뒤로 가를 잘하면 그 군대가 군기가 들었다 해요. 군기 군인의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 중에 군기 들었나 안 들었나 알아보려면 군가시켜보면 알아. 그 사나이로 태어난 세바라금은 사나이다 개 해야 됩니다. 근데 계집아이처럼 하면은 그건 하루 종일 시킵니다. 네, 흉내를 못 내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해보세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불러. 벌 받아서. 야, 그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하는 노래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서 지금 애교 부리는 거냐? 이래.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러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박자도 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지, 군인이 군기가 들고, 이게 지금 됐단 얘기지.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게 군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깨야 된다니까. 예? 축 쳐져가지고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고, 하는 척하고, 립싱크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마치 자기가 슬프고 죽은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쁘고 승리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리의 노래, 개선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걸 뭐래요? 개선이라 하잖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개선가요. 그러니까 개선가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정말로 좀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나오는 모습은 행진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행진. 자,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전병들이 돌아오는 게 있어요. 예, 가서 전쟁이 져가지고 다 죽었는데 나만 겨우 살아가지고 패전병들이 이렇게 부상당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돌아올 때 노래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요? 뭔 노래를 불러? 살아온 게 다행이지. 그럼 살아온 게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네가 전쟁터에 졌냐? 그러면 왕이 뭐라 할 거야? 이 자들의 목을 쳐라! 그러면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죄인이라는 게. 예? 그런데 이기고 돌아오는 병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돌아오는 병사들은 의기양양한 거예요. 정말로 가슴을 피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전쟁 때에서는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막 첫날을 얻은 얼굴. 그거 한번 해보세요.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찬양대장, 우리 김성근 집사님 대장이요. 올해? 예. 그리고 청문 누구예요? 강 집사님? 예? 누구요? 아, 김상우 집사님. 아, 두 분이서 올해 이걸 잘하셔야 되는데, 찬양대 딱 입장할 때 표정부터 관리하시고, 찬양하는 소리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깰지어다 이거 네번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찬양대에서 쫓아내야 돼. 그리고 이기는 사람만 와야 돼. 한 주간의 삶을 철저하게 패배하고 한 맺힌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거 앉아있는 사람은 찬양대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총무대장은 딱 서가지고 이 사람이 패전병으로 오는 건가 아니면 개선장군으로 오는가 그걸 딱 검사해가지고 들어보내세요. 아셨어요?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되겠지? 일단 간에 본인들부터 표정관리 해야 되겠지. 얻어 터져가지고 지는 것처럼 하고 오면 안 되겠지. 대장 총무부터 해가지고. 갈수록 태산 같은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찬양대 서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런데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노래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승리하는 노래를 올리라 그지. 한음 올리고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해봐라 그지. 꼭대기까지 해봐라 그지. 노래해라 깰지하다 노래해라. 여기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여기 전리품입니다. 자, 지면은 모든 것을 잃는 게 몽땅 잃는 게 전쟁이고 이기면 몽땅 얻는 게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놓고 완전히 다 잃고 다 하는 걸 뭐라 그래? 세상 말로 뭐라 아, 몰빵이라 그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올인한다고 해가지고 전쟁에 지면은 다 뺏기는 거야. 전쟁이 이게 뭐야? 다 얻는 거야. 얻어서 오는 게 전리품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병사들은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예? 시장은 안 가져오고 거기 뭐 금은 보석 해가지고 전리품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 중에 전리품 뭐냐면 이게 그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그러니까 시시한 놈들 다 죽이죠. 이게 똘똘하고 쓸만한 자들만 포로로 데리고 오잖아요. 예? 우리나라 일본한테 전쟁하고 임진왜란 할 때 그때 막 인력 유출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가버리고 쓸모없는 인간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랬어. 전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오지, 그 중에 포로가 오지, 해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툭 돌아올 때 노래하는 거죠.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노래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왔는데 그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강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겨보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블레셋을 이긴 거야. 다윗이 나가서. 그러니까는 돌아올 때 병사들이 우리가 살아서 돌아온 게 이겨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이 돌아온 병사들을 향해서 노래하죠. 잘했다고. 그러니까는 사울왕은 천천 대단하다 그거죠. 천천 천명을 상대할 만큼 대단한 거야. 근데 이날의 전공은 다윗이요.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잘했다 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윗이 천천이고 내가 만만히 돼야 되는데 왜 백성들이 다윗이 만만히 하냐.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노래 소리가 꽉 찼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만만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지금 성 안에 떠들썩합니까.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치고 돌아오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올 때 백성들이 깨라. 드보라의 깨라는 얘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깨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관해서 이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승리의 찬양을, 영광의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이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빛났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났어요? 예?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냥 술 먹고 비틀거리고 와가지고 뭐 한마는 이 세상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의 새날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그 영광이 빛나는 아침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이게 부활절 찬양이에요. 부활절 찬양이에요. 왜? 죽음이 사망이 일어났어요. 사망을 깨고 생명이 일어났다는 게. 그러니까 사망 네가 어디 있어? 이제는 사망은 없어졌어. 생명이 일어났어. 부활의 날이 왔어. 그 부활절 노래는 찬양이죠. 그 부활절 날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 예?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찬양하냐고 입이 간지러워서 못하지. 이걸 뭐라 그래요? 명목적인 신자라는 거야. 교회 오는 척, 교회 가는 척 하지만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난 크리스찬이에요. 비그리찬이에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사망한 네 이런 게 어딨냐. 그 바울의 찬송이거든요. 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찬송이 바울이 쓴 고린도 편지인데 그중에 바울의 찬송이요.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없어졌네. 생명이 사망을 다 삼켜버렸어. 지금까지 뭐예요. 사망이 생명을 삼켰어. 그러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다 죽잖아. 사망이 이기니까. 사망이 다 생명을 먹었잖아.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생명이 사망을 삼켰어. 생명이 사망을 삼켜가지고 죽은 놈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날이 왔으니까 부활절 찬송을 크게 불러야 되겠죠. 아멘. 주일이 무슨 날이요?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매 주일이 리틀 부활절이에요. 1년이 52주인데 부활주일 딱 하루가 있잖아요. 한 주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매주마다 쪼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날마다 생일이고 불행한 사람은 1년에 한번 생일이고 더 불행한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생일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오늘 그러세요. 남편한테 오늘 내 생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생일상 하고 생일 선물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그냥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에? 내 생일 1년에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뭐냐면 364일 동안은 나는 죽은 거지. 나에게는 삶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생일날만큼이라도 나 좀 태어났다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구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요구하기 전에 오늘 모르게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탁 해가지고 오늘 그 생일상을 남편 차리세요. 아침에 오늘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이걸 먹고 가라고. 그래서 뭔지 모르고 먹었어. 이제 출근 시킨 다음에 카톡을 보내는 거야. 오늘 먹은 게 뭔지 아냐? 그게 생일상이었다. 예? 와, 당신 생일을 축하한다. 오늘도 생일이고 1년 365일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축복받아야 될 생일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하면 남편들이 꺼벅 죽겠지. 그리고 오늘 저녁이 내 생일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예?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굶으면 죽음이지. 예? 그러니까 그게 넘쳐나는 거야. 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일까 오늘 아침이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해가지고 그냥 눈 비비거나 그게 아니라 눈 뜨고 봐라야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가득 찼잖아. 오늘 하루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그런 노래가 가득한.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야빈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1년 365일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자.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않느냐. 이제는 깨어나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전파하고 찬송하고 높이자는 거죠. 아멘. 지금은 우리가 슬픔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기쁨의 때예요. 지금 우리가 패배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승리의 때예요. 지금은 압제를 당하고 심하게 학대를 받아가지고 깨지고 피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원수의 목을 밟았어.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서 패전해서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전쟁터에 승리해서 승리의 노래와 함께 지금 이 성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지는 석양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망하는 자가 아니라 도단하는 해와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힘있게 도단하는 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그를 찬양하는 승리와 영광과 찬송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제 이 압제를 거둬주시고 이제 이 심한 박해를 거둬주시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시스라의 철병과 900대에 밟혔던 그 암흑했던 시절은 떠나가고 이제 우리가 원수의 목을 밟고 승리해서 하나님 옆에 당당히 나가는 성도들 가정이 다 되어지면 그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도 해가 뜨는가? 내 삶에도 해가 뜨는가? 하나님께서 해가 뜨게 하시면 해 뜨는 줄로 믿습니다. 비오면 망쳐버리는 거예요. 구름 끼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가 뜨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해 뜨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뜨게 하신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드보라에 낄지어다 바로 우리를 말하거든요. 우리 가정의 승리의 찬송, 우리 가정의 기쁨의 찬송 넘쳐나기를 깨라! 깨라 말이죠. 세상의 시시한 노래들로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런 노래들로 우리 영혼의 노래들로 깨워서 또 깨워서 또 깨우고 또 깨워서 가득가득 내 잔이 넘치도록 찬송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자리에 바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